네, 이게 그 RDWorks 버전 A시고요. 지금 현재 이거를 쭉 훑어보면 이 워킹 에어리어가 나와 있는데, 워킹 에어리어가 가로는 1200보다 1200한50 정도 되고요. 1200인 것 같아요. 세로가 800이라서 저희가 실제로 쓸 거는 800에 600? 900에 6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쓸수 있는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더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기가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기계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을 하면 이 900에 600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잠깐 보면 설명을 쭉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할수 있는 툴인데, 이거는 가급적 저희가 라이노에서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선택할 필요 없고, 밑에 컬러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컬러별로 파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레이어에서 그 컬러 세팅을 되게 주의 깊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저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스타트만 누르면 알아서 끝날 때까지 다 됩니다. 요것만 알면 되고요. 포지션은 뭐 아직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일을 한번 임포트를 해봅시다. 아까 조금 전에 라이노에서 테스트 DXF 파일, 이거 말고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이 10월 1일에 테스트 DXF를 열면, 요거 스크롤하면 이렇게 줌이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1200 사이에 900에 해당하는 영역의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거는 실제 크기가 900이기 때문에 이게 딱그900 이거를 딱 한, 그러니까 설정을 하면 아마 요렇게 딱 900으로 맞춰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제 여러분이 열게 되면 전체 크기가 900에 600이고 여러분의 크기도 900에 600이 딱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제가 이 바운더리 라인을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라인이 안에 있으면 이 라인을 전체 작업 영역 에리어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레이저 커팅할 거는 뭐냐면, 아, 텍스트 오브젝트는 안 들어왔네요. 텍스트는 아마 텍스트를 쓰면 안 되고요. 그 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대로 텍스트 오브젝트를 아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이제 옮겨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빨간색이 우리가 쓸 거고요. 레이어에 보면 레이어 이름이 없고 레이어 컬러로 돼 있고 다 컷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초록색은 우리가 아웃풋인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노를 할 거예요. 이거 안쓸 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 하이드를 살짝 하이드를 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하이드하면 없어지죠. 더블 클릭하면. 그리고 실제로 쓸 거는 빨간색의 컷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yes라고 하면 되는데, 미니멈 파워와 맥시멈 파워 스피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 레이저 커터가 직선으로 움직일 때와 곡선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직선으로 달릴 때 조금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곡선일 때 조금 느리기 때문에, 곡선일 때는 느리기 때문에 파워를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시멈 파워는 뭐 예를 들어서 한95 정도로 쓴다고 한다면, 뭐 미니멈 파워, 그 곡선을 지나갈 때 너무 센 파워가 지나가게 되면 곡선 부분이 너무 두껍게 커팅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한90 정도로. 근데 요거는 실제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아, 스피드는 완전히 두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이게 커팅 스피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커팅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전부 다 잘리면서 너무 느리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터리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터리얼을 올려서 조그만 동글뱅이 하나나 동글뱅이랑 라인이 섞인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속도는 매터리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 테스트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까지만 하면 실제로 요 빨간색만 커팅이 될 거고요. 다른 건할게 없어요. 뭐좀 옮기거나 이러고 싶으면 요런 그 선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미러하고 뭐 움직이고 요런 툴이니까 쓰면 되는데, 뭐 우리는 거의 안쓸 거라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로지 요거 뭐 선택할 필요도 없이 빨간 것만 레이저 커팅을 할 건데, 이걸 누를 때뭘 하면 되냐면 스타트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에러가 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기를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되게 쉽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계 쓰고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